남보다 먼저 이루었다고 기뻐하던 사람이 말년에는 하던 일이 꼬여서 오히려 뒤처지기도 하고 더디게 가던 사람이 뒤늦게 운이 트여 오히려 순탄한 길을 걷게 되기도 하니 말년운의 중요성이 참으로 크다 볼 수 있는데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발이 영 안 좋아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성공보다 실패가 많아진다면 이것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 다섯 가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분당 보은 철학원장 역설과 보은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뽑으라 하면 말년을 뽑을 수 있죠. 일생 동안 자신의 삶을 노력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고 일생의 말년에 왔으니 그 사람의 해안과 경험의 크기는 초년운과 중년운이 좋은 사람에 비할 바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좋은 것일까요? 저희 고객들이 제게 하는 질문 중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나는 말년운이 어떤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말년이 편안해야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잖아요. 안정적인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말년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말년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본론에 앞서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말년운이 좋은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젊은 나이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말년에 좋은 운이 찾아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60-70%의 삶은 평온하게, 나머지 30-40%의 삶은 힘들게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좋은 운이 매년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 동안 좋은 곳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을 텐데요. 젊은 나이에 좋은 운이 빨리 찾아오는 사람들은 돈을 빨리 만지기 때문에 평생 돈이 차고 넘친다는 생각으로 안일한 운관리로 대부분 말년운이 좋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대운이 오는 가장 좋은 시기는 사주 팔자마다 다르지만 이 30대에서 50대에 시작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30에서 50대 초반에 대운이 찾아오는 사람은 남은 인생을 가장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게 되지요. 이 시기에 대운이 찾아오는 분들은 안정적인 운을 잘 끌고 가면서 운을 운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 말년이 좋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남다르게 중년운이 좋았던 사람이라면 말년에는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을 잘 관리하여 재물운이 중년에 이르러 말년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턱관상이 좋은 사람입니다. 관상학에서 말년운이 좋은 부위는 바로 턱 화관인데요. 관상에서는 이마를 하늘로 턱은 땅으로 보는데요. 땅이 넓고 기름져야 곡식도 풍성하고 열매를 잘 맺듯이 턱이 둥글고 넓은 관상은 튼튼한 집토가 있는 사람으로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부족함이 없어 편안한 말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뾰족하고 좁은 턱을 가진 사람은 마치 돌이 많은 자갈밭처럼 메마른 땅과 같아서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소출이 적은 것처럼 말년운이 고달프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예뻐진다고 턱을 깎아내는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턱을 깎아내는 것은 말년운을 깎아낸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코와 입의 비율이 말년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코와 입이 적당한 크기로 잘 조화를 이룬 사람들은 이 말년운이 좋은 관상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은 건강관리도 아주 잘합니다.
전체적으로 체구가 작고 마른 사람들은 예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이 짧아 먹는 것도 가리는 것이 많고 특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 식단을 통해 식사를 잘 챙겨 먹고 매일같이 조금 힘들다 할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햇볕도 많이 보고 걷기 운동 등을 통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게 말년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합해 보면 턱이 둥글고 넓으면서 코와 입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식사를 잘 챙겨 먹고 꾸준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말년이 좋은 환상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긴다. 평소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은 베푸는 것만큼 인복이 풍부하여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인정이 많고 온순한 성격으로 모든 사람들과 끌이낌 없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외롭지 않고 자신이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함께 고민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사람은 그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뜻으로 어릴 적부터 덕을 많이 쌓아 말년에 그 덕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만큼 평소에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복덕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덕을 많이 쌓지 못했구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주위의 가족들, 친구들을 잘 챙기며 돌아보는 것도 말년을 좋게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말년운이 좋은 사람의 네 번째 특징, 언행이 거칠지 않는 사람. 언행이 거칠고 평소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성품, 품격 등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잖아요.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여 굳이 행동을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어투를 통해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것이지요. 오죽하면 관상 대신 언상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들어온 복을 가장 많이 까먹는 것도 바로 이 말입니다. 말은 한번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천냥이나 되는 큰 빚을 말로 갚을 수 있다는 것으로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부정적인 말투나 거친 언행, 말하면서 인상을 팍팍 쓰는 그러한 습관 등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나를 포함한 주위 사람들의 복을 빼앗아가는 행동입니다. 또한 말은 나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이 마음을 주고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도 함께 경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대인관계에서 내가 먼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상대방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말년에 외롭지 않고 말년을 좋게 하려면 활짝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진솔하게 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또한 말년운이 좋은 것이지만 말년이 돼서 자식이 잘 되면 자식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즉 자식 농사를 잘 지어 결실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자식운도 좋은 것입니다. 이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 작은 것에도 보답할 줄 안다. 은혜는 보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사소한 은혜라도 잊지 않고 보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과 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긍정적인 교류를 굉장히 자주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기인을 만나 말년을 더불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자식과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에도 굉장히 화목할 가능성이 높아 말년까지 자신을 보살펴줄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롭게 말년을 보낼 일이 거의 없다는 뜻이죠. 평소에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남들에게 베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며 나쁜 일이 생겨도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소한 것 하나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후의 운이 좋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년의 운을 좋게 가져가고 싶다면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것 꼭 명심해 주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